가을 되니까 더 졸린 것 같아요. 아, 기력도 없고, 아, 자꾸 졸리고. 가만.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오! 이 냄새만 맡아도 뭔가 기운이 불끈 섰을 것 같은 이 느낌! 어, 냄새 정체가 뭐죠, 이게? 오! 저거! 하야흐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 가을이건만 춘곤증보다 지독하다는 추곤증에 머리는 찌끈, 마음은 울적,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풍기는 건강한 향. 냄새만 맡아도 이름만 들어도 기력에 불끈 솟는다는 제철 식재료 인삼의 본고장 경북 영주 풍계에서 전해드립니다. 해발고도 약 1500m, 태백산맥과 소백산이 만나는 지점. 건강한 향이 솔솔 풍겨오는 여기는 경북 영주 풍기. 야, 어디서 이렇게 건강한 향기가 솔솔 풍기나 했더니 인삼의 본고장, 인삼의 최초 재배지 경북 영주 풍기에 아주 그냥 인삼이 진천입니다. 진천이에요. 우와, 인삼 좋다. 인삼하면 풍기, 풍기하면 인삼. 찬바람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제철을 맞아 인삼 수확이 한창인 경북 영주 풍기. 덕분에 풍기 인삼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인삼 시장만 해도 다섯 곳. 오, 여기 여기. 여러분,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풍기역에 딱 내리면 바로 앞에 이렇게 인삼 시장이 있습니다. 오, 향기 좋네요. 빨리 들어가십시오. 환영합니다. 써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찾은 곳은 바로 풍기 인삼시장. 재래시장에 35개 인삼사를 포함 총 80여 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풍당당 풍기 인삼. 건강한 풍기 인삼 찾아서 풍기로 왔는데, 예. 저만 찾아온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시네요. 예, 예, 예. 아니, 풍기 인삼, 풍기 인삼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예로부터 알려졌지만 유기물이 풍부한 땅에서 생산되는 풍기 인삼. 인삼 향이 강하고 유효 잡풀인 성분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서 풍기인삼, 풍기인삼 하는군요. 최초의 인삼 재배지로 알려진 영주 풍기. 청정 소백산 아래 골바람 맞으며 자란 풍기인삼은 특유의 진한 맛과 향에서 타의 추종을 불어. 지금이 제철이어서 그런지 다 신선하고 좋아 보이네요. 예. 풍기인삼. 예, 예. 그런데 좋은 인삼을 고르는 방법이 있다고요? 몸체를 유지를 하면서 미라 그랬는데 이게 왕성하게 잘 풀리는 게 좋은 인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삼 먹어봐야 맛의 효능을 알 텐데요. 아, 어떻게 좀 먹어봐야 알 텐데 제가. 그래도 딱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에 꽉 찼다. 풍기 인삼은 육질이 단단해서 쉽게 풀어지지 않고 맛과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많이 써요. 예, 너무 신선해서 너무 제철이어서. 예. 생으로 먹기 좀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생으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지만 풍기 인삼을 홍삼이라든가 또 가공한 제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홍삼 엑기스, 인삼 수삼, 홍삼 제리. 싱싱한 수삼부터 가공 제품까지 인삼을 즐기는 방법도 천차만별. 담아가고 싶은데 사실 그 인삼 제품은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비싼 거 아닙니까? 비싼 거 아닙니다.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삼 시장에 오시면 물건 좋고 이 믿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인삼 시장으로 많이 오시면 돼요. 여러분, 제철 맞은 믿을 수 있는 풍기 인삼을 제값에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맛난 고기 아니 아니 인삼만한 기정 리포터. 오늘 풍기에서 인삼으로 플렉스. 산지에서 바로 거래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만나볼 수 있겠죠? 풍기 인삼이 지금 제철을 맞았습니다. 예, 풍기 인삼은 혈액 순환, 피로 회복 및 면역력 증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풍기 인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곳에 오면 몸에 좋은 풍기 인삼을 더 맛있게 맛볼 수 있다고요. 예예. 예. 그게 뭔가요? 바로 여보,
봐라 이거! 어 이거! 아니 빛깔 보십시오! 이건 한우! 야 한우 빛깔 정말 좋네요! 아 근데 저는 인삼 맛보러 왔는데요. 예. 왜 한우를 소개하세요? 아 저희 집은 맛있는 인삼도 좋지만은 더 맛있는 한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같이 함께 먹으면 건강을 두 배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 언제 먹어도 좋은 게 고기라더니 찰떡궁합 환상의 케미 풍기인삼과 영주 한우가 제대로 만났다. 육즙 팡팡 영주 한우와 건강 팡팡 풍기인삼이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고기 잡내는 보완해주고 단백질은 보충해주는 맛의 완전체로 변신한다는 거죠. 맛있는 냄새 맛있는 소리. 자 일단 메뉴 소개 다 알지만 우리 눈에 다 보이지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한우로 만든 인삼 불고기입니다. 불파기에서 이게 지금 입고 있는 이건 영주 한우. 영주 하면 인삼 한우.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보글보글 청국장. 영주 구석대 콩으로 만든 청국장. 그냥 인삼이 가득해. 네네네.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맛좀 보겠습니다. 힐링 영주의 맛을 한 곳에 담았다. 입안에 풍기는 힐링, 인삼과 불고기의 특급 만남부터 영주의 자랑 부석대로 만든 구수한 청국장 한 그릇이면 오늘 게임 끝! 건강각 맛 두 마리 토끼 모두 꽉 잡았네요. 풍기에 놀러 오시면 인삼 구경도 하시고 우리 한우도 먹고 건강도 두 배로 챙기시고 뭐 손님이 싫어서 안 먹으면 손님만 손해지 뭐 안 그래 그죠? 분기 오셔가지고 꼭 건강 챙기시고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오늘 하루 동안 몸에 좋은 풍기 인삼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즐거운 축제가 있다고요. 풍기 인삼 축제는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옷에는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 그 풍기에는 인삼 시장이 5군데 있습니다. 각 시장을 돌면서 그 시장에 제품도 많이 팔고 홍보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힘겨운 오늘. 풍기 인삼의 맛과 즐거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로 지쳐가는 국민들에게 인삼의 활기를 더해주는 대한민국 대표 가을 축제 풍기 인삼 축제. 풍기 인삼에서 찾습니다. 오, 이 온라인 축제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풍기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국에서 풍기 인삼을 만날 수 있겠네요. 풍기 인삼 축제가 온라인 하지만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찬바람 솔솔 불어오는 이맘때가 바야흐로 인삼의 계절. 진한 맛과 향으로 전 국민의 건강 책임지는 면역력 지킴이 풍기 인삼. 인삼의 본고장 경북 영주 풍기로 건강하게 가보자고. 인삼하면 풍기, 풍기하면 인삼. 건강함이 솔솔 가을 제철 맞은 풍기 인삼 많이 많이